익숙한 이 pain 계속이 내가 보여 dance with me dance with me dance with me take on my transform me transform. Hey guys, welcome or welcome back. Today we're checking out Sushita episode 8 with Yeonjun and Taehyun from Tomorrow by Together. So excited. I have seen a little comment on Weverse about Yeonjun being kind of drunk and having no clue how he got back. So I think Taehyun said he was interested to see how they ended the episode because there wasn't really an outro. So it's gonna be so much fun. But also seeing them interact with Yoongi, of course. All right, let's go. Yeah, 가봅시다. 자, 오늘의 게스트. 나 연준이야, 이거? 사진이? Oh god, that photo? 끼를 한껏 부렸네. 이 친구의 들이 나오네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름? Me too. Tomorrow by Together 연준, 태연. 인원? 두 명. 직업 열정과 야망이 빛나는 아티스트. 선배님, 저희 오픈 일부터 예약해놓고 한참 기다렸는데 드디어 저희 차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뭘 이렇게 많이 싸들고 왔냐.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앨범이 하신 거? Temptation. 또 포카가 전해. 다 죽으라. Temptation. 내한 겁니다. 네, 앉아. 아, 네. 활동 거의 끝나지 않았나? 아, 네, 아니,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예약한 이유가. 당연한 편하게 술 한잔. 네. 일단 빌보드 201위 가수. 축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빌보드 201위라니. 이 친구들. Well deserved. 너무너무 이번에 앨범 잘 돼가지고 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무튼 뭐 오늘 술을 손님이 가져왔는데 네, 맞습니다. 무난하게 발렌타인 21년으로 아니, 아니 이제 연준이랑 또 술 먹어봤고 이제 태연이랑 또 술 먹어봤고 일단 둘 다 술 잘 먹습니다. 아우, 정말 잘 먹어서 항상 다음날 힘들었어. 이 친구들이 뭐 활동이 없거나 조금 쉴 때 연락해서 간간히 보기는 했었었는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술 마시기 전에 무슨 건배사 같은 걸 한다고 노래 제목을 넣어가지고 굿보이 하면은 건배! 하시면 됩니다. 굿보이! 건배! 아니 나 두 분의 앨범이 잘 돼가지고 아니, 마음이 좋아 나도 참 이 친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구나 이런 게 아니 나는 곡 나왔을 때부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나는 나오기 전에도 들어봤고 처음으로 막 이렇게 한국 음원 차트에서 이렇게 살아남고 정말 약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빌보드 200 차트 1위도 하고 That's crazy to me. That's 지금 That's so good. 최소 연차 초동 더블 밀리언 셀러 달성. 입으로 듣기 초동 또 218만 장을 찍었다는데 나는 이거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하니까 이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 수치가 요렇게 갈 거라고 했던 거 그대로 가는데 그 상향되는 곡선에 명확하게 봐서 저희 너무 좋았죠. 3주 동안 되게 진짜 막참 뭐 아까 저희 챌린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했는데 안 힘들더라고요. 그치 잘 되면 뭐 안 졸리지. 네. 그리고 이번에 인기가요에서 아 1위를 다시 또 웃었잖아요. 진짜 주기만 하고 아 형이 좋구나. 데뷔하고 나서 인기가요 너 인기가요 MC야? 네 그래서 좀 되게 의미가 남달랐어요. 이것도 서사가 있는 게 저희가 뮤직뱅크 처음 상 받았을 때 1위 했을 때가 수빈이 형이 KBS에서 MC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인기가요도 연준이 하고 있을 때 받아갖고 아 근데 뭐 서로 눈물이 좀 많아? 여기가 제일 저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야? 아니 근데 함영정은 이런 우는 캐릭터도 필요하다. 우리도 막 멤버들이 너무 눈물이 많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짠할 때가 좀 많더라고. 누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정국이. 아 진짜요? 맞던 것 같아. 옆에서 야 울어 그럼 울었었어요. 근데 저희 맨 처음에 형 콘서트 갔을 때 그때 형 웃었어요. 언제였지? 영포에 뭐
아 한국에서 체조했을 때? 네, 네 맞아요. 어, 그때는 울만했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도 보면서 Parents, wow. 렌즈맨 came and comforted him, of course. 이게 그럼 부모님이 딱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보였어요? 나 바로 앞에. 아 그거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참았을 거야. 그 그날 어버이날. 어버이날이어서 절 하시지 않으셨어요? 절 안.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하네. 네. 그날이 전 너무 인상 깊었었고 꼭 여기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최소한 상징적이지. 네. 근데 이번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공연 미국 공연 또 와봤었고. 네. 그쵸, 그쵸. 시카고. 어. 아 그때. 네, 얼마나 귀여웠는데들 눈도 못 마주치고 엘리트 찍었대요 찍었대요 네. 그때도 이야기했던 게 이제 가수는 공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솔직히 투모로우 와이투게더는 무대 공연 이런 게 훨씬 특화된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투어를 하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모습 같은 게 저는 저번 투어 때 그냥 연습했던 것만 딱 이렇게 보여드린 느낌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무대만 보여드리는 느낌은 사실 팬분들하고 뭔가 소통하고는 더 즐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치, 그게 어렵지.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지. 어쨌든 뭐 춤적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퍼포먼스적인 막 여러 가지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진짜 어렵지. 그쵸. 그건 진짜 좀 연차가 많이 쌓여야지. 맞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게 거의 없어. 쌓여진 쇼 같은 느낌으로 쭉 가는데 곡 수가 늘어나고 공연 수가 늘어나면 퍼포먼스의 곡들이 좀 더 줄어들고 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곡들이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완전 다 아레나로 아레나, 네. 아레나 세계 투어 스타디움도 하나 있고 어, 네. 스타디움 아레나 근데 아,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되게 네. 어때? 이 느낌이? 아 너무 좋죠 진짜 이제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 아레나 스타디움을 할 수 있는 가수가 생각보다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랑을 해 네, 저희도 작년 투어 돌았을 때 멤버들이 제일 아쉬웠던 게 사실 베뉴였어요. 되게 코로나 yeah. More as well. 처음으로. I remember when they first announced the venues, everyone was like, "Are you kidding me?" 우리는 클럽부터 스타디움까지 가봤는데 클럽이요? 클럽에서 클럽에서 공연해봤어? 어, 진짜 그럼 클럽? 200명 들어가는 클럽. 아 진짜요? 우리 일본 200명. The growth. 그래 나는 웬만한 베뉴의 공연장은 다 들어갔고 너네가 가는 것도 이미 우리가 다 들어가봤던 곳이고. I think it's also good to start out small because then you appreciate it even more when you get to like the stadiums and stuff. If you start out like that, it's just like whatever. I don't think it's whatever. 정팔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초동이고 막 이런 막 이야기도 나오고 막 순위도 나오고 막 몇 년 차에 뭐 어디를 들어갔고 막 성적들이 엄청나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길게 봤을 때는 너네 내년에 사이즈가 더 커질 건데 내후년 더 커지고. 항상 후배한테 조급해 하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급하면 그게 보여 팬들한테 아, 그래. 그 조급한 게 보일 때 가수는 멋이 좀 없어지는 거야 나 또한 그랬고 몇 년 차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년 차 때는 뭘 해야 되고 1위를 해야 하고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번 활동을 계기로 좀 편해졌으면 좋겠긴 해 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난리 났어. 투모로우 와이투 난리 났어. 야, 이제 좀 더 편하게 먹으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좋다. 호시 씨도 그랬고 먹다 보면 좀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 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뵀을 때 호시 선배님이 네. 많이 먹었을 때. 근데 저 잭 다니엘 한 두 병 먹었던 것 같아요. 두 병이요? 호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작업실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은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한 잔만 더 맡겠습니다. 어, 저 뭐, 다 먹었어? 네. 어이. 저희 위스키를 좋아해요. 저랑 연준이 형은 네. 맨날 먹거든요. 야~ 야~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나는 좀 궁금한 게 내 첫 인상이라고 하면 공연장에 나를 처음으로 봤던 거겠지? 저희는 연습실에서 봤죠. 저희 둘 오래돼갖고 5년 8-8 8-8 그 유정숙 때인가? 아~ 형 2번 방 쓰실 때 저희 봤죠. 아니 나 그때 이제 기억은 8-8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아, 진짜 최악이었죠. 최악이었죠. 우리는 그 연습실 되게 낮아가지고 새벽 2시에 막 서커스를 하고 있는 거 막 에노라는 거 막 날라다니고. 아, 예, 예. 아 그거 못하죠. 천장 낮은.
I just felt nostalgic seeing the old studio. 학동공원 가서 했어. 학동공원. 학동공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놈인가 싶어. 위에 여기. 그래서 8-8을 아는 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은 너네랑 우리밖에 없어. 맞죠. 맞아요. 진짜 이게 짠한 얘긴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 알바를 못 like, hey, I'm here too.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유정식당 올라가면은 사이다 그 뚱캔으로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를 아 물 물이랑 해서 물을 반반 섞으면 맛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럼 좀 많이 마실 수 있으니까. 내가 공깃밥 반을 이렇게 보온통에 넣으면서 저녁에 와서 먹을게 이랬던 게 나 기억나고. 이제 반만 아침에 먹어. 그런 느낌이죠.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하이브에서 나온 가수니까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사실 연준이 형이나 저나 되게 헝그리한 마인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 헝그리 했지. It's so crazy how big hype got last. 첫 인상은 years. 이제 삼성동에 우리가 회사가 있을 때 애들이 막 데뷔해가지고 막 너무 피곤해하고 막 이렇게 대기하고 막 자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어릴 적이랑 너무 비슷해 보이네. 사실 저희보다 형들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도 했고 너무 들은 것도 많았고 저희는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많이 감사한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난 이제 내 첫인상을 못 들어봐가지고 형님 첫인상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 Terminating? 형님 어디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 거 그때 내 생김새야 그랬어. 근데 너무 근데 좀 중간에 한번 마음 따뜻했던 게 형이 한번 이제 치킨 먹으라고 야, 너희 치킨 좋아하냐? 이러고 들어왔다가 갖고 야 먹으라 이러고 딱 들어가셨었거든. 근데 그때 좀 설렜어요. 근데 호비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좀 많이 그냥 갖다 주고 그냥 어디서 이제 보이면 그냥 사서 그냥 갖다 주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워낙 진짜 그때면 너도 10대 정도 아니었나?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집도 나와가지고 잘 먹지도 못해. 불쌍해. 연습만 막 해. 아니 근데 이제 나는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하면 방탄소년단 BTS의 동생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쟤네들은 좋은 환경에서 But the pressure though. 좋은 이렇게 시스템에서 일을 시작했겠네라고 하지만 나는 옆에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Yeah, they worked so hard from the beginning. 우리랑 하니까. 그죠. 근데 나는 그 누구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열정 있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잘 됐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네. True, true. 빅히트의 그 연습 시스템. 네. 방시혁이라는 사람의 그 제작 방식. 퍼포먼스 관련된 어떠한 그런 타협할 수 없는 점. 그걸 다 소화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거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사실 수많은 연습생들이 옮기고 떨어지고 이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많은 팀이 데뷔를 해서 다음 활동 때 또 만날 수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응,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저 너무 감사해요. 물론 잘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정말 운 좋게 우리를 좋아해주는 팬분들. 그렇죠. 응. 그리고 정말 운 좋게 너무 좋은 곡들을 만났던 거라고 생각해야 돼. 모든 걸 좀 당연하지 않게 네.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소심이나 이런 이야기들 정말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변화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변화는 필연적인데 어떻게 변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다. 내가 데뷔 초 데뷔해서 지금이 무대가 너무 좋고 나를 좋아해주는 뭐가 너무 좋아. 그러면 올바른 변화잖아. 그렇죠. 그렇죠. 데뷔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변화한 거고. 그래서 변화는 필연적이다. 다만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좋은 얘기. 네, 저도 사실 형들의 방송국에서 겹쳤을 때 그때 봤을 때 딱 느꼈던 게 오래가는 팀들의 공통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긍정적인 변함이 존재하고 팀워크가 유지가 된다. 이게 사실 되게 팀이 제일 중요해. 팀이. 저도 갈수록 멤버들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커져가는 게 우리도 그랬어. 진짜 이게 막 처음에 막 서로 안 맞고 이 팀이라는 게 저희가 어쨌든 막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알던 사이가 아닌데 같은 그냥 장소에 모여놓고 연습해 이거였으니까 갑자기 가족이 되는 거지. 한날 갑자기 like, how did that happen? 보원결이 마냥 우리가 복숭아 나 말해서 갑자기 우리가 형제가 돼야 된다 이래서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나도 그랬어. 진짜 안 맞는 거는 안 싸우는 애들 진짜
싸우는 게 얼마나 건강한 해결 방법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돼. 맞아요. 그 갈등을 줄여야지. The other person get closer than. 저희 멤버들이 너무 착하고 이래갖고 싸우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아,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두려움이 컸어요. 착한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 아 그게 아니라 그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어서 저도 그랬고. 아니 그럼 누구나 그렇지 사실. 근데 그만큼 아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사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받기 때문에. 가족. 난 남준이 13년 동안 24시간 계속 붙어있어요. 와 13년이야 내가 18살도 올랐으니까 13년째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아까도 저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남준이랑 그렇죠. 인사도 안해 이제는 네, 뭐 이래 그냥.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거야 그냥 가족보다 오래 본 얘네 막 반스만 입고 다니는 거 보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러면 나는 오히려 또 다른 가족이 되지 않나.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 지금 너네가 겪고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보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다고. 근데 적어도 한 배를 탔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누구 하나 빠지게 만들어도 안 되고 누구 하나 이 배를 침몰시켜서도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견고하게 이제 나아가는 거고. 난 그런 순간이 왔다고 생각해. 지금 딱 정확한 얘기 해주신 게 저희가 딱 이번 활동 하기 전쯤에 있었던 고충이 그거였어요. 왜냐면 저랑 연준이 형은 사실 너무 정상을 바라보고 정말 가자 이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게 되게 보여. 둘이 욕심이 많은 게 보여. 아 그래요? 사실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팀에 대한 목표를 갖는다는 게 뭐 정상을 바라보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누군가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활동하고 싶다 이런 게 목표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이번에 저랑 연준이 형이 우리는 정상을 가고 싶다 우리는 획을 긋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멤버들이 본인들이 다른 목표를 가졌을 때 저랑 연준이 형이 되게 무기력해질까 봐 본인들도 아 둘이 원하면은 우리도 정상을 바라겠다 이런 멘트들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이 됐죠. 전 태연이한테 사실 너무 고마웠던 게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창 무기력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성공과 뭔가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되게 시달려 있었을 때 태연이가 저한테 전 형 보고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사실 너무 저한테 큰 힘이에요. 사실 너무 고마운 게 많은 멤버죠. 지금 너무 잘하고 노래도 끌어올려줬고 사실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멤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연습생 이야기 나왔고 뭐 연준이가 무슨 전설의 뭐? 전설의 Make it legendary training. 그 본인 입을 얘기한다고? 그냥 뭐 내가 얘기해줄까? 너무 많이 둘이 이야기해봐 둘이 이야기해. 이제 놀랍지도 않아. 연준이 형이 하면 입사할 때마다 본인 입을 이야기해. It's introduction. 너도 그걸 본인 입을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벽에 걸려 있잖아요. 아, 포인팅이 나오네요. 잠깐만 연준이 저 처음 왔어요. 자 왔고 이름이 뭐야 그래서 저 태현이 형 태현아 저 종이 보여? 저 보고 와봐 이래요. 나 보고 와요. 그러면은 1등 누구랑 했어? 최현준. 다음 거 뭐 춤 1등 누구랑 했어? 최현준. 그러면 그게 형이야. 그게 형이야. 아니 잘하잖아. 잘하죠. 아니 근데 그거는 불변의 연 근데 왜냐면은 제가 원래 사실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빅이 들어와서 1등을 그렇게 해본 게 처음이었어. 너무 사실 자랑스러웠어요, 저 스스로. 나도 전설의 연습생이었어. 아 진짜요? 맨날 꼴찌한데 안 잘리는 거 그게 아니 그렇지만 않았어. 맨 밑에 민윤기가 적혀있는데 얘는 안 잘려. 휴보 형도 연습생이었어. 맞아요. 김남준, 나, 신동형. 신동형 이 세 명에서 이제 항상 꼴찌를. 네. 연준이 형은 진짜 그 어필 본인이 이렇게 맨날 물어봤던 게 거짓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진짜 제일 잘했고 그게 너무 팩트였고 그냥 저도 지금 데뷔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준이 형밖에 없었던 게 사실. 네. 잘하는 거. 저는 태연이 연생 때는 네, 한 잔 마시고. They're really drinking a lot. 저도 그때 너무 부족했고 뭐 하여튼 다 부족했었지만 너무 싫나 봐. 진짜 노력도 재능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친구 같고 노력 재능이지. 네. 사실 제가 같은 멤버로서 같이 달려주는 멤버가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라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메이트. 그쵸. 그 팀에 되게 중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내가 못 달면 얘도 못 달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왜 He's starting to. 가수로서 내가 감성이란 게 되게 중요한데. Also, just realized it's the first time we have two guests. 뭐야 그러면? 저의 가장 큰 목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잠시만요. 아니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은
형만한 그런 끼? 약간 스타성? 진짜 형만한 그릇을 갖고 형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 싸이 형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와 저 토너가이트 연준이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럼 다 알아본다니까. 왜 레코나스 왜요? 그런 좀 다른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막 아직까지도 제 그러니까 실력에 대한 그런 좀 강박이나 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치. 전 제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둘 다 잘하는데 뭘. 맞아요 맞아요. 연준이 형이 사실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개연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아니. 연말에도 막 댐브 이렇게 하고 사실 네. 부담이잖아요. 역량이 뛰어나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연준이 형이 사실 팀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태연이 최고의 강점은 진짜 노력과 열정인 것 같아서 이건 저도 사실 너무 따라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열정이나 노력이 되게 사람들이 뜨거운 것에 비유하잖아요. 뜨겁고 타오르고 근데 사실 그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되게 사실 외롭고 차가운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견뎌내는지. 저는 그건 진짜 자신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노력이라는 게 가장 큰 재능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7명 중에 보컬을 하고 있는 4명이 데뷔 전까지만 해도 노래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활동을 하면서 애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걸 보면서 지민이 형 데뷔하고도 맨날 새벽에 나와서 연습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6시간씩 라이브 하고 있어. 그래서 저도 태연이 형 너무 감사했어요. 얘 오디션 볼 때만 해도 노래할 줄 모르니까 옥타브 낮춰서 그냥 불러서 온전 봤거든요. 이랬던 애인데 아이 그럼 그게 경이로운 거지. 이런 친구에서 와 경이로운 거지. 와 그렇죠. 얘네들과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모아야 분들이 알고 200만 장을 판매고가 나오는 과정인 건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아직도 그 되게 노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춤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남아서 막 노래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가끔 저를 오래 봐주신 분들이 그걸 알아차리실 때 너무 놀라워요. 솔직히 그냥 음원만 떼고 보면은 사실 이때도 최선을 다하고 이때도 최선을 다하니까 그게 느껴지나 싶은데 느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투어 돌고 오면 목소리가 또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계속 바뀌어. 맞아요. 그건 뭐 우리도 그랬고 음원에서 반영이 돼. 극한에 가봐야 되는 거야. 극한에서 목이 안 나오는데 라이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됐을 때 또 한 단계 넘어가는 거고 그때부터 연륜이 쌓이는 거고 소위 말하는 게 짬이라는 게 차는 거고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또 되게 재밌어진다고. 근데 쟤는 너무 잘한다. 근데 사실 저는 그 호비 형 보고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열망 있고 막 너무 잘 혼자 너무 잘하지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지. 그래서 보고 진짜 오 연준 내가 내 아티스트 He's like totally 결국 그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있거든요. Totally not part of the conversation anymore. 무대 보면 진짜 박수 쳤어요. This performance. 호빈 형이 지금도 연락하는데 형 이렇게 연락하는 형이 세 명 있어요. 형이랑 지민이 형 이렇게 연락하는데. 아 지민이 연락하는구나. 내가 심심해서 그래. Sorry, I did not focus on what they were saying. Just Hyunjin in the back drinking and spilling. 형, 연락하는 형이 세 명 있어요. 형이랑 호빈 형, 지민이 형 이렇게 연락하는데. 아 지민이 연락하는구나. 내가 심심해서 그래. 심심한데. 뭐 이렇게 후배들이랑 좀 이야기 좀 해볼까? 아니, 그게 심심하고 말고는 그게 심심하고 말고는 사실 형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챙겨주시는 형이 그러니까요 진짜 형밖에 없어요. 그냥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형한테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형한테도 물어봤었어요. 형 왜 그렇게 저희를 챙겨주세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근데 형이 우리 아니면 너한테 이런 얘기 누가 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너무 감사했었어요. 진짜 제가 뭔가 찍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심심하다는 건 사실 농담이고 그냥 좀 우리는 선배가 없었잖아. 네. 선배가 없었고 우리 2013년에 데뷔해가지고 네. 5년차 5년차라고 하면 17년까지지 2017년.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는 물어볼 때도 없었고 2017년 처음으로 빌보드로 갔었고 첫 후배가 너네였고 네. 그래서 내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지? 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
아 진짜 사실 이런 선배님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찐으로 너무 감사하고 형한테 예 네, 그랬었어요. 저도 그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진짜 이 대인배라고 대인배라고 느껴지는 모먼트가 있잖아요. 취강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그럴 사람이 없어. Getting all the compliments. 근데 본인은 해주잖아요.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 자 형한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먼저 연락 주셨거든요. 그래 이제 나한테 돌려줄 필요는 없고 후배들한테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진짜. 아니 그런 상황들이 나도 겪어봤던 거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그냥 공식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저희는 형들이랑 선배를 뒀잖아요. 당연히 선배님들이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못하지 우리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그냥 진짜 이런 일곱 명의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야 또 다섯 명의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있는 거고 201이 5년차 때 한다는 게 이게 이 대단한 거야 진짜. 그래서 사실 형들 너무 리스펙하는 점이긴 해요. 진짜 아니죠 진짜. 진짜 아 이게 말도 안 형들이 그 길을 뚫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 저희를 데뷔 때부터 사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이 많을 수 있는 그룹이라고 저 생각했고 그리고 방탄 다음 나온 팀이니까. 네,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형들과 회사가 달아준 날개를 견디기 위해서는. 아니 다 깼잖아. 저희는 형들이 워낙 높은 위치. 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너네가 잘했다고 생각해야 돼. 아무도 거기서 비난할 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저희는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실 저희는 사실 모아분들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위치 진짜 우리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팝의 근간은 팬들입니다. 맞아요. 이게 저한테는 멤버들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신에 그건 확실해요. 결국에 저희를 완성시키는 건 팬분들이다. 아이 그럼 이 퍼즐 조각이 딱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는 결국 팬분들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팬이 없으면 사실 가수는 존재 맞아요. 존재 없어. 맞아. 결국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무조건 모아들이기 때문에 I think that's why so many people are drawn towards K-pop artists because they know how important fans are. I feel like a lot of times it doesn't come across like that. From Western artists. I 모아봉을 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눈물 나지. 진짜 눈물. 아, 눈물 나지. 진짜 눈물 나요. 근데 멤버들이 놀릴까봐. 진짜 꾸역꾸역 참는데 진짜 속으로 울고 있어요. 여기는 속으로 못 참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동만으로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잠깐 얘기할 기회 한번 주세요. 근데 저는 이 모든 게 진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이지 당연히. 진심이지. 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런 모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 저희도 이번에 활동 끝나고 팀 미팅을 했거든요. 절대 세상에 당연한 거 없고 뭐든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팀 미팅을 했거든요. 그게 연준이 형이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진짜 그때도 얘기했던 게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랑도 진심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모아분들께서 굉장히 외우세요. 아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근데 하여튼 귀엽잖아. 하여튼 제가 그냥 모든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는데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사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근데 미래를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저희 딱 10년 차 됐을 때쯤 28년, 29년? 네, 그때쯤에 저와 저희 멤버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10주년이거든. 너무 잘해주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아, 당연히 잘하겠지. 그리고 그런 멤버들을 제가 타임머신 타고 보고 왔을 때 되게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때로 가보고 싶어요. 은준이는 뭐야? 저는 제 중딩 때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중딩 때? 네, 저의 비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중딩 때 제 친구들과 나눴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슈타 마지막 공식 질문.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회전 꿈이 뭡니까? 아, 저는 이거 형 앞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들한테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었어요. 형이랑 또 여섯 명 형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I'm sorry, Andrew. He's cracking me up so bad. Oh, that's so sweet. Oh my god. That's, I think, we talked about this. Okay, I'm gonna say this after. It's almost over. 형이랑 또 여섯 명 형들한테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어요. I don't know. What do you want to do? Yo, what do you want to d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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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onder he didn't remember how he got back. 많이 먹어라, 연준아. 너 많이 먹어야 될 것 같다. 그 물 좀 물 좀 갖다. 아, 연준이는 진짜. 형, 형 괜찮아요. 어, 너 안 괜찮아. 형, 아 잠깐, 아 좀 먹어, 물 좀. 또 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Didn't really help. 모아한테 한마디 해. 모아한테. 안녕. Oh my god, it was awesome. I think this was one of my favorite episodes. Like, all episodes so far have been amazing for different reasons. But just, like, just the bond between the groups. It's just, obviously, since both being ARMY and being MOA, it's just... Yeah, and what I was about to say, shortly before this ended. Taeyeon saying they want to make BTS proud and BTS being so looking out for them as a group and stuff. That's why I like call them like brother groups, not as they said in the beginning. Of course, there are people that from the beginning had like expectations and put pressure on them and compared them to BTS when they debuted. But that's not why I, well, let me rephrase that. And that's why they called them like their younger brother groups in comparison stuff. But just the reason they named in this video is why I call them like their younger brothers, because they look out for TXT and TXT looks up to them. And that's just this label family aspect. That's why I think other Moas and ARMY call them their younger brothers, and not because they compare them. And yeah, oh, this was so awesome. I loved getting a little glimpse of like when the trainee days, when they were still at the old company, they weren't part of HYBE, or they didn't found HYBE yet at Big Hit, Bang Chiyuk and stuff. It was just small little Big Hit, and
It was so heartwarming, and then you have Yeonjun just being completely out of it, just cracking me up. It was great. Also, the editing with the battery. And him stumbling over his words, it's like, you could see how relaxed and comfortable they were. Alrigh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I hope you enjoyed, and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bye.